게스트 분들이 영상 편지를 하나 보냈대요. 볼까요? 응. 오케이.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방탄 나와요? 추운 겨울 끝을 지나. 어, 그럼 방탄이랑 이렇게 편하게. 네, 네. 방탄이랑 여기 여기 오늘 파자마 파티를 한번. 어, 세상에. 할 건데. 혹시 방탄돌이 좋아하는 거 아세요? 아, 아세요? 아세요. 어, 아, 아, 파이어. 땀땀 불 태워라. 아, 불 태워라. 아, 파이어. 그러게. 어, 왔다 왔다. 그러게. 어, 왔다 왔다 왔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방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예. 안녕하세요. 요즘 대세 닉남이 형. 아무튼 파자마 입는 모습은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멋있어요. 파자마도 이렇게 멋있게 입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와우. 집에서 와우. 되게 패션 모델. 집에서 뭔가 파티온 것 같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멋있다. 일단. 뭔지 몰라요? 아, 아니 여러분들 오늘 의상도 파자마 입으셨으니까 네. 친구들 놀러 왔다고 생각하고 네. 편하게 네. 놀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편하게 놀겠습니다. 예. 편하게. 아, 일단 앉아주시고 자리에. 아, 이렇게 토크하는구나. 대박이다. 야, 이거 무슨 마법과 한국 처음이다. 어, 양남자 쇼 시즌 2 첫 번째 게스트가 방탄소년단인데요. 네. 일단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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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오늘 파자 파티는 그냥 진짜 편하게 네. 웃고 놀고 가시면 되고요. 저기 뒤에 있는 음식 그냥 편하게 드시면 돼요. 네. 예. 아, 갑자기 네. 목마르면 걸어가셔가지고. 오, 예스. 오, 예스. 어,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니었는데. 하자 파티. 파티하면은 파티킹도 있어야 되니까 어, 어느 때보다 솔직한 토크를 했다거나 나를 내려놓고 제대로 파티를 즐기는 분에게는 파티킹으로 네. 선정해서 어. 어마어마한 베네핏을 주어지게 됩니다. 개인기라든지 어. 어, 갑자기 내가 뭐 오늘 뭘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마음껏 그냥 해주시면 돼요. 어머, 너 어필은 될까요? 아, 이러고 좋아. 아, 이러고 좋아. 네, 그래서 파자마 파티 첫 번째 게임 배드타임 진실 게임인데요. 배드타임 진실 게임. 스타들에게 궁금한 모든 Q&A가 공개된다. 더 깊은 진실을 알고 싶다면 MC는 스탑을 외쳐 스타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스타들 역시 Q&A가 거짓이라면 진실의 버튼을 눌러 MC에게 제보 가능. 가장 진솔한 모습을 보인 멤버는 파티킹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저는 진실 게임 얘기 듣자마자 술자리 아니고선 난 진실 게임 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어제 몇 시까지 잤어요? 어제 아니 얼추 못 잤어.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탄소년단 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신상을 좀 털어봤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그 모든 Q&A가 화면에 뜰 텐데요. 함께 보시다가 요건 좀 진실이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여러분들께 그 전설의 버튼. 전설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레드 버튼! 진실의 버튼이라는 거야. 레버. 네, 이거 누르시자마자 대체 여기 진동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궁금하게 생기면은 아, 잠깐만 좀 있다가 지민아, 고마워. 어, 저 아니에요. 아니, 누구야? 제발. 배드타임 지식게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 스타트! 렛츠고! 어, 첫 번째, 방탄 데뷔. 다 기억하시죠? 네, 아, 그럼요.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룹명의 뜻은? 아, 그룹명 담당 나와. 아, 이거 제 담당이었어야 돼. 아, 진짜? 10대, 20대 평균과 억압을 막아내고 당연히 저희 음악과 같이 를 찍어야 되겠다. 심오한 뜻이 담겨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 알겠습니다. 담당이 있었네. 세계 음원 차트에서 정규 2집 앨범 윙스가
1위에 오른 나라 숫자는? 우와 이거 장난 아니야. 한국, 미국, 브라질, 칠레,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러시아, 싱가포르, 스웨덴, 터키, 브루나이, 브루나이. 대박이다. 90개 차트.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시다니. 오, 대단하다. 자, 실제 본인들이 느끼는 해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정말 피부로 느꼈다. 예를 들면 뭐 베트남에서 너무 인기가 많아서 난 쌀국수가 꿈짜다 뭐 이런 거. 고수를 막 준다 뭐 이런 것처럼 예를 들자면 아, 해외뿐만 아니라 네. 제가 뭐 가로수길을 지나가더라도 일본 팬분들이 아. 가끔 지나가시다가 한국에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느껴요. 아, 그러니까 어, 해외에서 정말 어, 인지도가 있긴 있구나. 제가 얼마 전에 정글을 다녀왔는데 맞아. 정글 비행기를 두 번을 갈아타고 배를 두 번을 갈아타서 정글 깊숙이 들어갔어요. 어? 원시인도 알아보던가요? 원시인 없었고요. 원주민? 팬분이 배를 대여해가지고 그 정글 그 촬영지까지 오신 거예요. 정글 역사상 처음이라고. 대박이다. 진짜 와,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정말 엄청나구나. 제가 또 깨닫는 뭐 그런. 그러니까 이런 뽀뽀가 너무 좋아. 아, 그런 경험을 하고 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거랑 스케일이 다르다. 그러니까요. 스케일이 어, 깜짝깜짝 놀랄때 좀. 어, 그러면 각 나라의 이제 해외 팬들은 좀더 이제 성격들이 다를 것 같은데 제일 좀 되게 인상 깊었던 특이한 어,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어 브라질. 어 브라질 어, 어땠어요? 정말 열정적이에요. 보는 거고 따라하는 것만으로 안 되니까 그 열기를 몸으로 자기가 안무를 다 하시니까 공연을 하고 있으면 그 뒤쪽에 한 백만 몇 분이 모여서 저희랑 동시에 똑같이 플래시몹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마치 거울 모드처럼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되게 특히나 저희가 자주 못 가는 나라에 계신 팬 여러분들이 한번 오시면 굉장히 좀 즐겁게 즐길 것 같아요. 저희가 조만간 또 투어가 있습니다. 미주 투어가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 바로 다 매진됐다면서요. 네, 브라질, 칠레. 30초 안에 그게 그 규모가 한 18,000석인가? 네, 그 정도. 17,800 정도. 아, 이번 콘서트 할 때 또 그분 배 타고 오시겠네요? 아, 맞아요. 남미까지? 인도네시아서부터 그 브라질까지 배로 이렇게 직항을 쭉. 한 달 걸릴 것 같은데. 네. 어, 이번 앨범에서 가장 하드캐리한 멤버는 랩몬스터. 일단 공개를 안 할게요. 아, 일단 한 분 누르셨고 안 눌렀어요. 나 안 눌렀어요. 진짜 안 눌렀어요. 아, 일단 랩몬스터 이번에 아, 어느 정도 네, 다 열심히 했는데 네. 제 게 좀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쓴 게 아, 내가 이제 곡을 잘 쓴다. 항상 철저히 성과제이기 때문에 네. 다 써고 가장 좋은 걸 채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 이 파트는 어떤 사람이 쓴 파트, 아, 이 파트는 어떤 사람이 쓴 파트 했는데 네. 본의 아니게 제가 쓴 게 좀 많이 안 좋게 들어갔어요. 그렇네요. 부럽네. 저도 이제 그 랩몬 형이 이제 멜로디가 나오기 전에 제가 써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프로듀서 형님이 이제 와가지고 어, 멜로디 너무 좋은데? 오. 하시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에 어, 제 멜로디는 그러면 아, 그건 남준이 걸로 됐어? 항상 그래요. 어, 남준이 걸로 됐어. 랩몬 형이 진짜 잘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안 하는 게 아닌데 이제 저희도 열심히 했어요, 이번에. 네. 지민 씨 오시겠어요? 지금 조금 전에 지민 씨가 눌렀는데. 그래, 누가 눌렀잖아. 봤어, 내 옆에서. 아니, 무슨 하고 아니야, 지금 다 열심히 해요. 네, 사실 저 눌렀는데 네. 네. 저는 사실 제이홉이 이번 앨범의 하드 아, 그건 맞아요. 인트로. 그리고 아우트로. 아우트로를. 오, 처음과 끝은 뭐. 네. 정식했죠. 뭐. 아우트로에서 호석이 형의 그 파트 중에 이제 알겠어. 네네네 아, 이런 저희 파트인데 앨범, 그 파트가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알겠어 오해하면 늙어가는 거 break up 나한테 했어 조금 없는 믿음을 가지겠어. 네 이번에 완전 그냥 뒤집어 놓으셨죠. 아닙니다. 아 그러면 아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탑. 진의 휴대폰 연락처 팀 목록에 첫 번째로 저장된 이름은 하이힐 띵 센터이다. 그렇다면 지민의 휴대폰 연락처 티윗의 첫 번째로 저장된 이름은? 아 퀴즈 먼저 맞추면 다 같이 맞춰봐야 돼. 간식이 또 아 그래요? 아 정말요? 그럼 제가 맞추겠습니다. 뭐, 아니 넌 아, 아니 안 돼. 정말... 첫 번째로 저장된 이름은? 티윗. 맞춰보세요. 티윗. 정답. 태태. 땡. 태태? 태태로 가요. 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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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별명 태태.
내가 아니야? 아니에요. 태진아 선생님! 태진아 선생님! 아니야. 타이다노 사인. 헬라 국까지 나옵니다. 제가 영어 못해서. 태영이랑 관련은 있어요. 진! 태영이 아버님! 아, 맞아요. 제가 태형이 아버지 번호가 있거든요. 연락 자주 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있는지 아버지 있는 거야? 어? 맞추셨으니까. 맞다. 1등 올라와야 돼. 아, 1등까지요? 아, 이럴 수가. 어디에 들어가? 세레모니 한 번. 누가 너를 자꾸 욕해. 어디에 들어가? 세레모니 한 번. 말레디 가서 정말. 아, 이수야, 일단 맞히셨으니까 간식을. 간식. 그럴까요? 간식이었다! 뭐죠? 치킨인가요? 뭐야? 진짜 오네? 무슨 간식? 뭐야? 감자튀김? 어, 아니, 이거 오징어. 어떡해, 오징어!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먹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아, 그리고 싶은 분들 이거 노린장 한 다음 파는 거 아니야? 애교 한 번씩 부려보세요. 아, 좀 애교. 자, 진씨. 진씨 취했어요? 죄송합니다. 아, 네. 어, 버터구이 오징어 냄새가 너무 좋다. 알겠습니다. 자, 아, 드신 동안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자, 되게 죄송스럽네요. 이렇게 먹는 걸 드렸는데 하필 진의 별명은 이라고, 돼진이라고. 아, 돼진? 맞습니다. 돼진. 네. 맞아요. 돼진, 입진, 먹진 뭐 많아요. 관리를 엄청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돼진이 아니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맞아? 얼마 전에 체지방을 딱 쟀는데요. 이 몇이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아, 죄송한데 말을 그렇게 해요. 진짜 끝은 뭐예요? 아직 몰랐어. 체지방이 얼만큼이나 나왔죠? 체지방이 굉장히 적은 6.8. 6.8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아니 뭐 팔아요? 장사돈이에요? 의자 뒤에 옷장 파는 같은 거 나올 거예요. 이 형이 또 영국 가거든요. 아. 다 같이 고기 먹으러 나가면 어느 정도? 근데 저희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 얼마 전에 먹었는데 저희 7명의 매니저 2명까지 합해가지고 고기 가격이 70만 원이 나왔어요. 삼겹살. 아, 많이 나온 거예요? 70만 원이면 거의 돼지 한 마리 그냥 다 드신 거 아니에요? 되게 많이 준 거예요. 저희가 데뷔 초반 때는 진짜 샤브샤브 그릇이 되게 좋았어요. 그때는 약간 한 맺힌 듯이 먹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누가 제일 좀 밥을 많이 사나요? 그런 게 있어요? 멤버들끼리? 아, 근데 확실한 거는 종우가 제일 안 사요. 그거 아닌 거 같아요. 최근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입학식 하고 이제 졸업식 할 때 짜장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졸업식 날 계산한 짜장면 값 얼마 났을 것 같아요? 아, 본인이 쐈어요, 진짜. 아, 본인이 쐈어요. 지금 아니 4만 원? 91만 원 났어요. 짜장면이? 그러니까 무산슬, 뭐 탕수육, 깡통이. 먹고 싶은 건 다 먹었어요. 거하게 한번 쐈어요. 아니 방탄분들은 약간 망해가는 음식점 가서 한 번씩 드셔주시면 가게가 사랑하겠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정국이랑 이제 밥을 먹게 되면 대부분 이제 아니 아무래도 형이니까 제가 사려고 해요. 근데 액션이란 액션. 액션. 이번에는 형.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 내려는 행동. 형 잘 먹었어요. 그다음 이 친구가 진짜 와 진짜 이 친구가 내가 저랑 같이 그... 죄송한데 진 씨 50살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희가 얼마 전에 휴가를 받아서 카드를 빌려줬는데 정말 얼마 안 썼어요. 한 3, 4만 원 정도 썼는데 갚아야 되잖아요. 형 저 이번에 졸업하니까 제가 밥 사는 걸로 퉁 이런 거. 전국이 슈퍼스타 K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난 후 러브콜을 받은 소속사 수는 7개. 한 7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네. 어떻게 오게 됐냐. 네. 근데 자기가 슈퍼스타 K를 보고 떨어졌는데 오디션에서 명함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명함들을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저희보다 컸던 회사들을 다 마다하고 저희 회사에 온 거는 참
신의 한 수였죠. 그때 랩문 형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현님도 보고 와 되게 좋겠다 해서 여기로 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고쳤었어요. 형 때문에 갔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저도 이제 비공개 오디션 볼 때 방탄소년단의 팔도강산이라는 그런 맞아요, 맞아요. 저는 많았어. 아, 이 그룹은 이제 3인조로 힙합 가수로 데뷔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해서 왔는데. 제가 이 그룹 됐었어요. 아, 다들 근데... 막 선택해서 왔네요. 저는 여기서 아니었으면. 다들 막 갈까? 괜찮네 이런 거 같단 말이야. 아, 나는 나 궁금한 게 있어. 저는 정국 씨가 슈스케에 나왔는지 전 잘 몰랐거든요. TV에 안 나오고 2차에서 아마 떨어졌었던 거. 혹시 슈스케 나갔을 때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어요? 그냥 그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서 카메라 들더니 노래 불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래가지고 정국이가 진짜 노래 옛날 어렸을 때는 노래 불러줘 하면 진짜 못 부르는 친구였어요. 네. 계속 불러달라고 하면 울었어요. 네. 노래 불러줘. 토이 선배님의 이 노래 불렀어요. 노래 불러줘. 부를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많이 많이 컸다. 나갑니다. 네. 진의 특이한 버릇은 일회용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아서 본인이 사용할 젓가락을 따로 들고 다니고 컨셉이에요 컨셉. 아, 저기 대기실에 있는 제 가방 갖고 와보세요. 제 지금 젓가락 들어있다니까 진짜로. 아 진짜? 안 입었어. 진짜 갖고 와. 아니 잠깐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아 일회용 나무 젓가락은 냄새가 나가지고 나무 젓가락을 들고 다니더라도 좀 고급스러운 나무 젓가락을 들고 다닙니다. 근데 없을 때 일회용 쓰는 거 봤거든요 제가. 아니 쓰긴 쓰는데 그때 배가 고플 때. 정말 제가 되게 까다롭네요. 아니 내가 밥을 먹는데 내가 까다롭단 말이지 너가 무슨 상관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무 젓가락 중에서도 약간 코팅되어 있는 거는 그런 냄새가 맞아요, 덜해요. 맞아요. 아, 뭘 아시는 분이네.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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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진짜 이렇게 와, 갖고 다닌대. 진짜 진짜 쓸데없어. 진짜요? 진짜라니까. 진짜 이렇게 갖고 다닌다고? 한 번도 안 쓴 거 아니야? 안 썼어. 컨셉이라니까 안 썼다니까. 아, 팬분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건 아직 안 쓰고 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아 그럼 다음 질문. 진이 생각하는 팀 내 외모 서열 7위는 정국이가 7위라고 왜? 하셨는데 왜? 제가 생각하는 팀 내 외모 서열 7위는 우와 제이홉이다. 아니 왜? 아, 이걸 왜 공개하죠? 아니 모르겠어요. 난 나왔는데. 야, 너 팀이 일단 선물 준 거 내놔. 내놔 생일 선물로. 그거 내놔. 팀이라면서. 그게 아니라.
얘기가 아니라 못 쓰겠네 이거. 아니, 아니 남준이 형 말이 진짜 더 심해요. 왜? 진영이 외고서에 7일을 전국이라 하면 아 이건 뭐 장난으로 했네. 그러니까 제가 제협 형으로 했는데 아 그럼 진심이네요. 다음 질문. 정국과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뭐야? 스쳤을 때 방울 소리가 나오는. 야, 영화 너무 많이 봤다. 아니, 스쳤을 때 방울 소리가 나면 무속인이던가. 최근에 제가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어요. 뭐, 아? 너의 이름은? 김연의 남아의 와.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그냥 적었어요. 와 순수하다. 다른 아이들의 노래 중 탐나는 곡은 네. 제이홉 빅뱅의 바보. 엠먼 뉴이스트의 여보세요. 좋죠. 한 소절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야 우리가 가지 마요 나. 야 우리가 가지 마요 나. 뚝뚝 두고 떠나지 마. 뭐죠 이거? 모르세요? 우리가 가지 마요 나. 뚝뚝 두고 떠나지 마. 아, 제가 빅뱅 선배님 노래 중에 바보라는 곡이 있어요. 되게 좋아합니다. 바보 같았어요. 아, 랩몬은 뉴이스트의 여보세요. 이거 진짜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 왜냐하면 지금 사는 숙소보다 훨씬 작은 숙소에서 이 화장실 바로 옆에 저희 자는 방이 있었는데 여보세요? 그렇게 여보세요? 오늘 샤워도 한번 들어주세요. 샤워하게. 여보세요 밥은 먹었니 어디서 뭐 하는지 노래 진짜 좋아요 근데 걱정되니까 말던 오 뭐 저 발진하 좀 봐 걱정되니까 말던 아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꼭 한번 역주행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명곡 어 오늘 이걸 기계랜다 기계요? 그쵸 이런 기계로 이걸 계기로 만들어갈 수 있구나 태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스탑! 잠시만요. 네. 다음 사진 속에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는 누구일까요? 달래? 사진 아닌데? 무용 아니야, 무용? 잠깐만, 이거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사람 수가 엄청 많아서. 멤버가 누구이며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맞춰주셔야 합니다. 어? 어, 이 사진 왜 여기 있지? 어? 어, 이 사진 왜 여기 있지? 어? 지민이 어디 있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쳐, 저 방금 깜짝 놀랐어요. 확대해가지고. 지민이 저거 아니야? 지민이? 아니야. 제가 봤을 때 이 친구 같아. 아니야, 얘. 이 친구. 꼬마. 자, 역시 새로운. 이 친구다, 이 친구. 네? 이 친구 아니야, 이 친구? 새로운 얘기야. 자, 이 친구다. 아, 여러분이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이 검정색이 접니다. 아, 이 친구. 아, 진짜? 이 친구야, 이 친구. 저거 그냥 너... 검정색인데? 어, 검정 아니야? 아니 이 사진이 어디서 난 거야? 어디가 지민이 이거 너야? 이거 저 맞아요 이거. 이거 언제 적 사진이에요? 이거 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아 지민이 살이 이런데? 그래.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니 옛날이 너무 신났다니까. 아 영상까지 있어. 아 영상까지 있어. 영상. 이거 뭐할 거야 지금 이거.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흉대무용을 지민이에게 가르쳤던 코아무용댄스학원 원장 김도경입니다. 아니 뭐하는 거야 이게 아 선생님이시구나. 우리 지민이는 수업 중에 선생님 이동사할땐 어떻게 해요? 저동작은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서 아 이동사할땐 어떤 근육이 운단다 어떻게 된단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와서 선생님 저 이동사를 안해서 이렇게 근육이 이쁘게 생겼어요. 라고 보통까지 보이를 린 친구가 우통까지 봤었어. 지금 얼굴 빨개진 거 봐. 지민이 건강 챙기고 지민이
화이팅! 어, 감동이네. 이야. 아, 저거를 직접. 야, 눈물을 흘리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민 씨 기억나요? 지금 영상에 나온 원장님? 네, 기억나죠, 당연히. 약간 좀 혹독한 선생님이셨는데. 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사진이? 어떻게 연락이 되고 어떻게 연락했죠? 그리고 아까 지민 씨 사진도 고1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성숙한. 아니, 처음에 사진 보고 저게 뭐지? 하고 근데 지민이는 진짜 연습생 되고 데뷔하고 엄청 되게 많이 멋있으셨어요. 그렇죠. 저 처음 왔을 때는 엉덩이에 이렇게 눈 달린 추리링을 입고 왔어요. 엉덩이 눈이 달려있어요. 엉덩이에 이렇게 엉덩이 안쪽에 눈이 이렇게 달려있었고 스마일이 이렇게. 맞아, 저 처음 왔을 때 제가 그래도 나름 이제 서울로 이제 살라고 오는 거니까 옷을 이만큼 가져왔었어요. 캐리어에다가 엄청 바리바리 싸서 왔는데 그때 슈가 형이 그거 싹 다 버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연습생 때는 정말 막 서로 옷 하나 막 받거나 이러면 선물 받거나 다들 막 돌려입고 막 그렇지. 다 돌려입지. 그래서 다 돌려. 근데 지민이 옷은 안 입었어요. 지민이 옷 입어본 사람 있냐? 없어. 저 입은 건 아니야. 제가 아마 옷을 다 빌려 입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많이 이렇게 옷도 주고 이렇게 서로 많이 나눠 입고 그랬을걸요. 그럼 배드타임 진실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담백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민 씨는 어떠셨어요? 굉장히 상처만 남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쟤 뭐야? 아, 근데 저는 진짜 잠드는 누나 진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었어요. 왜죠? 누나가 하시는 방송을 매일 봤었거든요. 봤는데 너무 웃기고. 너무 이쁘시다, 이거. 이거 솔직히. 야, 저 멤버 있다가 좀. 그래서 이제 실시간 파티킹 순위 저희 한번 해주세요. 엄마 지금 만져서 얘기를 했는데 좀 분위기를 업시켜 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분위기가 업시켜지려면 약간 뭐 댄스나 이런 거 댄스야. 댄스 잘하세요? 댄스 분위기 띄운 댄스 하나 알려주면 안 돼요? 춤 진짜 잘 추세요. 저 최근에 테트리스 댄스 아세요? 테트리스 댄스. 테트리스 다 깨고 나면 마지막에 이거. 친해질 수 있는 댄스 타임 바로 한평 댄스 타임. 한평 댄스. 한평 댄스 감이 좀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구경을 한번 네, 하러 갑시다. 갈까요? 구경. 아, 이게 한평인가요? 우와, 이게 한평이요? 우와. 3.3 제곱미터. 이게 딱 한평 댄스 무대입니다. 한평에서 단체 댄스를 완성하라. 시작은 한 명. 하지만 멤버들이 점점 늘어나는 한평 무대에서 선을 밟거나 완벽한 안무를 재현하지 못하면 아웃. 아웃이 늘어날 때마다 야식은 줄어든다. 야식을 사수하기 위한 스타들의 특별한 무대. 한평 댄스. 아니, 어떻게 7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여기가 너무 좁아요. 좁으니까 하죠. 좁으니까 하는 거죠. 아니, 뭐, 특별한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추시면 안 돼요. 열심히요. 야, 열심히 잘 치셔야 돼요. 한평 댄스를 성공을 하시면 저희가 야식을 7인분을 드리겠습니다. 야식. 뭐야? 족발이다. 족발. 이게 지금 7인분인 거죠? 네. 이게 7인분인데 틀리실 때마다 이게 음식이 조금씩 없어집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분들의 무대가 춤이 다 격렬하잖아요. 진짜 제대로 하면 피투성에서 컴백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쿵푸예요? 쿵푸. 쿵푸 아니에요? 아까 무대 보면 이런 느낌이 나요? 그치 그치. 잘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는 춤이 있거든요. 뭔데요? 여기 아빠도 내가 정확한 동작을 해도 되겠어? 얘들아? 그럼요. 그러면 랩몬 먼저 올라가자. 아니. 내가 1번 했어. 올라. 한평 댄스 가볼게요. 음악 주세요. 한평 댄스 시작합니다. 예, 기가. 예! 연기는 좋아요, 여기. 좋아. 불타오르네. 다음은
선발치마. 네, 뒤에서 계속 격기를 요 그 좁은 틈새를 공략해서 랩몬스터를 저 다섯 번이나 때렸습니다. 아, 어디 맞았어요? 야, 너무 과하게 뛰지마, 남자. 멤버도 그렇게 때리고 금도 이렇게 밟고. 죄송합니다. 저는 피해밖에 안 저는 제일 네. 웃긴 게 이제 네. 저희가 춤추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장단 누나가 아 정말 개그맨이시긴 하는구나. 왜 왜? 포즈가 보는데 설마 이렇게 바뀌었어? 아 근데 네 번이면 되게 잘한 거 아니에요? 네, 팀워크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남준형 아니었으면 네. 그럼 3인분만 나오는 건가요? 네 약속대로 3인분이 남았는데 사이좋게 날아드시게 이제 좀만 덜어주시면 안 돼요, 이거. 네,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져갈까요? 네. 네 그냥 가져갈게요. 죄송합니다. 제 욕심이 많았죠? 아, 우리 한병 댄스에서 혹시 에릭남 씨 이분 좀 올리고 싶다 하시는 멤버 있었어요? 저는 좀 제이홉의 심장 같은 역시 그것과 저는 지민 씨가 감사합니다. 좁은데도 진짜 동작을 하나하나 너무 훌륭한데 제일 올라왔어요. 아, 되게 감동받았어요. 마지막 코너가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네 그렇죠. 마지막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파티하면 빠질 수 없는 게임이죠. 바로 이불 속 마피아 게임입니다. 오~ 거짓말을 하고 있는 마피아는 누구일까? 멤버 중 한 명의 휴대폰을 입수. 진짜 주인을 알 수 있는 단서는 휴대폰 속 사진 3장뿐. MC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마피아를 피해 진짜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야 한다. 정시가 마치시면 방탄분들이 벌칙이 따로 있고요. 틀리시면 누나가 벌칙을 아 제가요? 하셔야 됩니다. 아 보통은 MC는 벌칙에서 좀 상관이 없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건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오늘 그냥
방탄소년단 양남자 쇼가 아니라 장도연의 양남자 쇼. 오늘 게스트예요. 아 대단하다. 에릭남 방탄소년단 이렇게 양남자 쇼가 되긴 했네요.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했었어야 했는데 분량이 괜찮아요? 아, 좀 모자르고 따로 있다가 막판에 꽃게로 네.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일단 보여주세요. 저 뭐예요? 염소? 염소 염소 같은데요. 그쵸? 자, 이 사진의 주인은 누구시죠? 주가? 레몬? 뭐죠? 비. 저 대관령이에요. 어? 그 저거 대관, 어, 저거 대관령이에요. 저 대관령 양떼 먹잖아요. 어, 아니, 저 염소인데 뭐 양이야. 양떼가 없었어요? 양은 없고 염소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염소라도 같이 셀카를 꼭 찍고 싶었거든요, 염소랑. 염소가 저 멀리에서 계속 저를 안 보는 거예요. 너무 화나서 30분 동안 염소랑 실랑이를 하다가 가려고 야, 나 간다, 염소야, 이러고 가는데 그때 쫄라쫄라 누가 염소한테 야, 간다, 염소야라고 가네요. 염소한테 나 간다 하니까 야, 그건 좀 너무하지 않냐? 네가 그 염소가 너무 미워서 셀카를 안 찍고 내가 염소 사진을 찍은 거야. 아, 뭐 저기는 대관령에 위치하고 있는 대관령 저 고랭지로 유명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고랭지 대추. 그 꽁짜기 가면 양떼 목장이 아니에요. 흑염소 목장. 저거 자, 언제 찍은 건데요, 날짜가? 12월 초 때 제가 갔었어요. 그때 이거 흑염소 집을 받으러. 염소 집을 짜준다고? 저 흑염소가 집이 돼서 나온 마지막 게 영웅 사진 같은 거예요. 영웅 사진 같은 거예요. 집이 돼서 나왔어. 영정 사진, 영정 사진. 아, 영정 사진이라 눈을 가렸나요? 미안함에? 네. 영정 사진이에요. 제 생각이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뭔 소리야. 저 양떼 목장이 맞아요. 진짜 다들 웃긴다. 왜 웃겨? 대관령인데. 대관령 맞아. 이거 되게 웃겨. 저희 아버지가 귀농을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귀농을 하십니다. 와, 아버지 얼추로. 아, 진짜 제 사진이에요.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설날 때 가서 찍은 이, 거예요, 제가. 이름 뭔데요? 미키, 미키. 야, 이게 미키라고. 누가 염소 이름을 미키로 짓냐, 그거 아니고. 왜? 누가 염소 이름을 미키로 짓냐. 미키, 미키. 저는 그냥 염소 보러 왔어요. 아, 그냥? 네, 그냥 염소에서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네. 얘가 눈을 보이기 전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건 알겠어요. 귀신 아닌 거. 넌 아닌 거 알 것 같아. 네, 정답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뭐 일단 도현 씨는 뭐 감이 어느 정도 오시나요? 누구의 핸드폰의 사진인지. 일단 정확하게 슈가의 사진은 아니에요. 슈가 씨는 아닌 것 같고. 슈가 아니다. 너무 고랭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고 난 정말 네, 저를 믿어보세요. 저는 아니 언제 봤다고 도현 씨가 나랑 왔어요 그냥 도현님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진짜 아니 진짜 고향 어디세요? 아니 뭐야? 고향 어디? 고향 어디? 전라도 영광이요. 아 영광이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디냐면 대관령이라고 고랭지 사람 굉장히 유명한 아시죠? 대충 이렇게 아시죠? 고개요 우리 그럼. 다음 핸드폰 사진을 한번 보면 알 수도 있으니까 나 그러죠, 나 너무 다음 너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염소 사진과 같은 사람의 사진입니다. 아 이거 제 드라이브 할 때 제 핸드폰 플레이리스트예요. 드라이브요? 차 없잖아요. 아 그럼 진짜. 형, 얼마 전에 저희 작업 얘기했잖아요. 맞아. 네, 그때 제가 형 노래들을 가만히 쫙 들어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드라이브 하자고 해서 자유로까지 가면서 제가 들었어요, 이거를. 사회생활 진짜 잘하는 거. 형, 진짜 잘하는 거. 자, 그러면 이 곡들의 노래를 아십니까? 아, 그럼 알죠. 그래, 한 소절씩 불러주세요. 한번 불러주세요. 순서대로 한번. 순서대로. 천국의 운명다. 정말 잘 에릭남! 이거 응원법도 다 알아요. 저는 에릭 형이 앨범 발매하기 전에 전 들었었어요. 맞아. 다 들었지. 다 들었었어. 부를 수 있어요? 예, 형 멜로디 하시면 제가 바로 따라 부를게요. 아, 너 뭐지, 가사가? 러브사라라고 불렀다니까 있다고 해서 그 노래를 전부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아, 그렇죠. 사실 진짜 말씀드리자면 아니. 오늘 양남자쇼 한다고 진짜 급하게 듣고 받았어요? 이렇게 리스트 해가지고 그럴싸요. 저런 얘기는 너무 그럴싸요. 아니에요 형. 그래서 오기 전에
해서 그치. 들어와서 저 보냈던 겁니다. 이 말은 너무 그럴싸해요. 야, 듣고 있으니까 너무 웃기네요. 아, 그냥 다들 이렇게 하는 연기를 하는 게 진짜 홍삼주셨어요. 얼굴 되게 빨라요. 빨라요. 제홍이다, 제홍. 제홍, 제홍. 제가 봤을 때는 네. 저희 세 명 모르니까 네 명이라고 우기니까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허비 형 같아요. 보석이 형이 저랑 같은 방을 쓰거든요. 근데 에릭 형 노래를 자주 듣는 거를 보긴 했어요. 아, 그래? 진짜 잘 들어요. 네, 또 에릭 남 형이 최근에 또 신곡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타기, 물타기. 파도타기가 아니고 물타기? 파도타기. 제가 지켜봤을 땐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정답으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우니까 마지막 사진. 하나 더. 마지막 사진. 뭐 있어요, 사진이? 어, 세 번째 이거 뭐야? 아, 이거 나 주머니, 주머니 괴물이 주원해. 아, 이거. 아, 봐봐. 나잖아. 엠몬스터. 그러니까, 제가 주머니 괴물 마스터예요. 제가 151마리 도감에 있는 주머니 괴물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추가예요. 어, 왜요? 아니, 친구가 저랑 같이 주머니 괴물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왜냐면 같은 방송이거든요. 아, 나도 좀 누가 좀 입성 좀 들어줘. 룸메이트인데. 아, 이 친구도. 너무 진심으로 얘기한 거 알지? 아무도 아, 잠깐만. 아, 나 여기. 자, 정국 씨. 저 랩머니 형 편 들어줄 수 있어요. 자, 뭐죠? 저희 이틀 전에 이제 연습 끝나고 랩머니 네. 형이 지민이 형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끝나고 우리 택시 타고 다니면서 잡으러 가자고. 그렇죠? 아, 그 택시 안에서 또 아까 그 플레이리스트. 아, 그럼요. 저 드라이브 플레이리스트 할게요. 제가 아. 어디서 잡았냐면 신사역 4번 출구죠. 뭔 소리예요? 일본 도쿄 지오다가 하셨는데. 우리 디노 하시는 우리 아버지 염소 옆에 있었어요. 염소 옆에. 어, 하라주쿠랑 신주쿠랑. 저번에 제가 에릭 형이랑 같은 마마 다닐 때 제가 그 디프리에서 제가 잡은 거예요. 꼬로리. 코뿌리야, 코뿌리. 이거 보노보노에 나오는 코로리. 코로리가 뭐야? 그건 아니다. 아, 잠시만요. 코로리네. 야, 코로리 탈락. 잘못 얘기했어요. 정확히 2016년 10월 11일. 저렇게 디테일하게 나온단 말이야? 네, 저희 그 일본 공연 갔을 때 있잖아요. 도쿄 지오다구에서 잡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왜냐면 일본 사왔으면 일본으로 돼 있었겠죠. 제가 이거 발매된 지, 한국 발매된 지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봐봐, 한국어죠. 제가 신사역 4번 출구. 지나가다 잡은 거예요, 진짜. 코뿌리. 어, 코뿌리가 잡았다니까, 내가. 내가 딱 보니까 딱 나왔어. 딱 보니까. 제가 자꾸 호석이 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진실은 네. 가만히 있습니다. 전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냥. 아니 뭘, 너 말 좀 해. 너는 좀 약간 디노 하면서 네. 그 옆에 나타나서 제가 잡은 거예요. 아 거기서? 네.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진짜 이거에 대해서 된 건 모르겠어. 저희가 같은 방을 써서 네. 게임을 항상 같이 해요. 아. 둘이서 같이 하는데 요즘 제가 이거 투어 다니고 있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사진 보내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럼 지민 씨의 힌트는 약간 호석이 형이 아닐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저 안 뽑으시잖아요. 벌칙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윈님이 하고 토마스 하고 하는 거예요 진짜. 협박 하고 있어요 지금 저 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절대 아닌 것 같은 멤버 한 명부터 일단 탈락시켜주세요. 진짜 아닌 것 같은 분들은 네. 누구냐면 다 아닌 것 같아요. 네 명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명 중에 있어요? 중에 있어요. 그러면 당신을 마피아입니다라고 한번 외쳐주세요. 슈가, 당신은 마피아입니까? 저는 마피아가 슈가, 당신은 마피아입니까? 저는 마피아가 고랭지 사람, 고랭지 그런지 농업에 사회시간 배운 게 고랭지 농업밖에 없지. 고랭지 저를 믿어 보세요. 저분 뭐야? 저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고랭지야. 근데 웃기더라고요. 진짜 어이없어. 와, 근데 세상에 신사역 4번 출근 뭐야. 대단하다 진짜. 진짜 너무 잘한다. 신사역 4번 출근 안 가자 2년 됐어요. 신사역 4번 출근. 아, 나도 여기 참가했으면 재밌었을 텐데. 동네 아저씨처럼. 아, 이 사람 왜 이래. 아저씨처럼. 저 사실 저희도 정답을 모르는데 네. 그거는 알 것 같아요. 뭐. 어, B는 아니다. 비는 아니다. 아, 이 형 끝까지 나 물고 가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지만 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친구는? 비는 아니에요. 진짜 못한다. 아니, 진짜. 그냥 숨 쉬는 거. 저는 진짜 저는 MC 형님 누님들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막 그거 하는 거. 아, 그러면 랩몬 B, 제이홉 중 한 명 탈락시켜주세요. 다음. 랩몬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에릭남 씨의 노래를 받아서 되게 유창하게 하셨으면 난 지금 믿으려고 했거든요. 제가 뒷머리 아니에요? 쌀이 쌉싸리라는 어때? 라떼 함께. 랩몬스터, 당신은 마피아입니까? 저는 마피아가 라떼 남겨. 넉살을 쌉싸리라고 불렀다니까. 아 잠깐만. 잠깐만 들어봐요. 잠깐만.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오! 윈지민 안녕하겠네. 포맙다. 윈지민이다. 양떼목장이 너무 나 진짜요. 나 간다 이러니까 오는 아 진짜 대관령 양떼목장에 양을 보러 가는데 영수밖에 없는 거야. 한 마리 밖에. 아 진짜. 나 간다 이러니까 진짜 영수 와서 그걸 찍은 거예요. 준아 솔직히 미안하지만 이 설명 다 필요 없고 윈드밀 해야 돼요, 지금. 윈드밀이 뭐야? 윈드밀이랑 토마스 영상 없죠, 이게. 토마스 뭐야? 기관열차 아니에요? 윈드밀 보여 드릴까요? 정시 한번 보여 주세요. 따라 이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벌칙.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누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하라고요? 나 안 그래. 이게 저희가 미끄러워서 그렇고. 이거 왜 다 막 몰래 카메라 같지? 아니 모르셨어요? 오늘의 게스트는 장도현 씨였습니다. 알 수가 있어야지. 모르겠다. 뭐야? 윈드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데? 저랑 똑같이 하면 돼요. 5, 6, 7, 8. 아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왔는데요. 네. 하지만 파티킹을 선정해야 됩니다. 아 파티킹. 네. 아니 이 사진이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보고? 장도현 누나 진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 오늘 너무 유한 아시죠? 대충 이렇게 하시고 마피아가 아닙니다. 오늘 파티킹은 누군가요? 슈가 제이요. 슈가 제이요 손! 야! 이제 파티킹 돼서 너무 영광이네요. 진짜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2017년 계획 한번 부탁드리고요. 윙스 외전 너무 좋은 노래들과 퍼포먼스 준비했으니까 꼭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방탄소년단 나온 모습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함께 더욱더 신나는 파주와 파티로 돌아오겠습니다. 양남주 씨 감사합니다. 와! We'll be right back.